이제 뭐 작가님께서도 이제 자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분이 있는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항상 이 고민을 할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자가로 살아야 되나, 전세로 살아야 되나, 또 돈을 보태주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많이 할 텐데, 작가님께서는 내신 마련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전세로 사는 게 좋나요? 글쎄, 예.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쾌한 진실의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데, 우리가 대개 전세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좀, 뭐, 남미나 이런 데좀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고, 또 전세 비율이 높죠. 한 20%, 30% 가까이 되는데, 이 전세가, 실제로 뜯어보면은 정말 좋은 건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자가했을 때와 전세를 살 때의 비용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우선 인플레이션을 가지면은 자가 가구는 대개 뭐 인플레이션이 해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 되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고 또 저기 자기 그돈 투자인 게 대해서 크게 안 보는데 전세는 가치가 하락하면 그대로 인플레이션만큼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쵸,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도 있고 또 자기 자금 기회 비용 같은 거. 내가 전세를 주면은 이자를 주지도 않잖아요. 끝날 때 그대로 그냥 또뭐 물가를 한산해주지도 않고 그거는 기회비용도 손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자가 보유할 때 가치 하락도 되고 네. 인플레이션할 때 가치 하락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치 하락되지만은 만약 여기 대출을 끼고 있을 때는 대출 50% 50% 했다 이러면은 여기서는 가치 50% 하락하게 되고 전세 가격은 70%라면 20% 하락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자기 자금 같은 비용들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똑같고. 근데 차이 나는 점은 이런 거예요. 대출 이자가 이제 받게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꺼려하고 많이 받으니까 손해를 내는데, 대출도 자산 가치, 이자가,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1억을 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10% 돼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건 내가 대출을 얼마죠? 저기, 10% 같은 결과가 나거든요. 네. 사실 옛날에는 돈이 대출 받으려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요즘은 뭐 2, 3억, 3, 4억 받아도 큰 돈은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가격에 대한 그 프레시를 느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 가치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 내는 게 감당만 할수 있으면 그게 마냥 손해만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 이자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전세는 알다시피 소득하고 비싸게 가격이 올라요. 아니 저 매매 가격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는 요즘 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죠 요즘은 종부세라든가 이런 걸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내고 있는 그런 비용도 있는데 전세는 또 이연마다 인상해 줘야 되고 이사비라든가 중개료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전세 가격을 보면은 매매 가격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전년 대비 움직이는 건데 옛날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 가격이 밑으로 가면서 들어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매매 지수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여기서는 전세 가격은 근래 들어서는 매매 가격이 가다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오바를 한게 되고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이 낮을 때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증가율이 낮을 때는 이렇게 전세 지수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궤도가 어찌면은 이렇게 요같이 전세와 매매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가면 전세값 내줘야 되지만 사실 집을 사면 전세값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표를 보시면은 집을 일단 사면은 그때그때마다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사는 게 그대로니까 사실 비용은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소유를 가지고 비용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막 그냥 총에 한번 들였던 돈을 비용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월세가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 아니니? 전세 비용을 처음에는 이자율이 저기 낮거나 초기에는 이렇게 적게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1억에 옛날에 전세 있었는데 지금 2억에 전세를 주어야 되고 매매가격은 2억인데 3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기 샀던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척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계속 2억마다 바꿔줘야 되고 가격이 오르는 사람들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여기다가 이자율이라든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죠. 이 수치는 뭔가 하니 우리가 앞에서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통계 숫자가 있죠. 물가라든가 집값 연기 연도별로 오르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해가지고 그 비용을 계산한 거야. 아까 말한 그런 비용을 계산했더니 오히려 집을 초기에 샀던 사람들이 비용이 오히려 천만 정도를 오르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물가가 약하고 집값이 안 오를 때 상당히 뭐 그런 데 있었지만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변동이 심할 때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전세가 이렇게 비용이 3,500 주택은 한 1,500 정도인데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들더라는 얘기죠.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세 대출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일단 이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출 받았던 사람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비용이 더 이자 비용이라든가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전세 가격을 감당 못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전세 가격을 내려달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꾸 싼 데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그렇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집을 안 사면 집을 이런 시점에서 집을 안 샀다 이러면은 집값이 이 정도에 여기가 아니에요. 집값이 말로 하는데 전세값은 올려봤자 그게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비용만 증가하는 거지 자기한테 이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좀 대출하더라도 사가지고 이걸 유지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지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네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 값이 70%나 80%가 심지어 80%, 70% 되고 50% 되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20%만 가져도 자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딤돌 대출 같은 것도 그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 있는 대출들이 정부에서 신혼가구라든가 생애 처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70%, 80%,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전세 자금이 30%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저리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뭐, 이사를 해야 되고, 다른 데 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리스크를 예방도 하고, 또, 나중에 안정적으로, 뒤에 말씀드리지만, 노후대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되진 않아요.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짜장면 값이 이제 이걸 좀 재밌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우리가 짜장면 값이 옛날에는 1,000원 하는 게 지금 7,000원 한다잖아요. 여기서는 2,500원에서 2,000원도 이건 뭐 10년, 20년 전인가 이게 한 1,500원, 2,500원 정도인데 지금은 짜장면 값이 8,000원, 7,000원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니? 짜장면이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양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똑같죠. 짜장면. 똑같은데 그냥 가치가 떨어졌을 뿐이에요. 집도 마찬가지로 짜장면하고 비슷하게 올라요. 전국적인 집값은 서울의 집값은 좀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투자를 어디에 하나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한다 그럼 짜장면 값이 옛날로 돌아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듯이 물가의 상승만큼 집값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투자자라서 좀 더 올라가고 또 요즘 아파트 짓는 건 잘 짓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제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몸테크라고 하죠 요즘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해서 이제 재산을 증식시키는 분도 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재건축이요? 네, 네 요즘 핫 뉴스죠. 네.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돈 나온다 된다 안 된다 그쵸? 이런 말씀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재테크가 잘 접근하지 않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긴 해요. 재건축이요? 예,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게 재건축 이익이 나려면 강남 쪽이나 이렇게 가격이 비싼 데서 좀 이익이 나지 이런 또 지방이나 이렇게 좀 어른 동네 같으면 좀 가격이 좀 나질 않아요. 제가 이런 걸 논문을 안 쓴 적이 있는데 네. 이래 보니까
가격에 그 미치는 영향이 인근 공사비는 되게 똑같잖아요. 뭐 강원도에 집을 짓나 서울에 집을 짓나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 인근 그 공사비를 커버해줄 그 분양 일반 분양을 하게 될 텐데 그 분양금을 받아가지고 부담 받아가지고 그 뭐죠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네. 있고 또 집값이 노후돼 있다가 새로운 집값은 강남에서 차이가 많잖아요. 심지어 요즘 그 수도 같은 데 보면은 일반 주택은 한 25억 가는데 재건축 아파트들은 30억, 40억 가거든요. 10억 이상 차이 나니까 그 부담금 한 3, 4억 들어가더라도 10억 이상 이익을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돈이 되고 좋은데 이제 그거는 지금 살려도 부담이 상당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신길 우성 2차 같은 걸 한번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쪽도 사업을 진행이 안 돼. 안 네. 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네. 집값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비싸지 않으면 이건 수익성이 없는 거야. 내가 네. 사람들이 그 사도 투자가 가치가 그렇죠.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거기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 지금 재건축 하려고 뭐 조합 설립하고 무슨 인가 들어오고 지만데 보니까 그런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한 5억, 10억 차이 나더라. 그러면 이게 뭔가 기다리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인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는 이런 요인들을 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옛날 가격에다가 현재 가격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빼고 공사를 빼가지고 네. 이렇게 산출하는데 네. 또 정부에서는 요즘 또 거기다가 220% 용적률 있으면 거기다가 무슨 임대주택 50% 지어달라고 하고 네. 또 토지도 한 10% 정도 떼달라고 그래요. 15% 20% 떼달라고 그래요. 그 토지가 강남 같은 데는 1억인데 그걸 그쵸. 한 2세평, 지금 2억, 3억 대주이 되는데 그 대신에 그럼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너들이 팔아가지고 분담금을 줄여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논문서에서 한번 작성했는데 보면은 강남 쪽은 상당히 수익이 나와요. 근데 강북 쪽은 보면 못 나오는데 이 원인을 보면은 용적률을 많이 올린 데서 차이가 나고 일단은 용적률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뭐죠? 일반 분양가가 분양가가 뭐 그러려면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아직 못 받지만은 쉽게 말하면 뭐 분양가 지금 아파트 20억인데 분양을 하면 30억 받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상당히 이익을 보죠. 근데 이게 전부 그의 그 정책들 보면 그렇게 하려면 너 임대 아파트를 반을 지어가지고 저 우리한테 지원사 시대에 기부해라. 그러면은 반은 너희들 분양하고 반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면 도시가 노화되는 걸 방지하고 새로운 또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삶도 나을 거고 또 기부채납이나 용적률 급배를 높여가지고 주위를 이제 공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좋은 점은 많긴 한데 그런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리모델링도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조금 한번 설명드릴 거는 그런데 이 아파트 어느 시점에 사야지 돈을 버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있어요. 네. 요거는 서초의 자이, 반포 자이라고 아주 뭐 4층 세대에 가까이 된 대형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시계를 보이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랑 이 해당 아파트가 빨간색이고요. 인근의 아파트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이제 평균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 평균보다는 아마 이쪽이 이제 많이 오른데겠죠. 인근 아파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옛날에 같았어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 승인 받고, 관리 처분 받고 이러면 동호수 추첨하고 이러면 여기서 활짝 뛰어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침체기 때, 부동산이 침체기 때 이렇게 이 부분 때 분양을 했는데 어디 여기서 분양을 했나? 이 안 될 때 분양을 하고 여기도 이제 입주를 여기서 했고 여기서 분양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막 미분양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되면은 그런 우리가 이제 뭐 축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럴 때 샀으면 아마 지금 상당한
부자가 된 기회가 있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되게 많이 놓치곤 하는데, 그 집값이 보면은,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훨씬 많이 오르고, 인근 아파트보다 많이 오르고, 서울시 병원보다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서초구 같은 데는 이런 게 지나 있는데, 이런 다른 지역은 사실 그 수익률은 좀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재건축 얘기 나왔으니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네. 지금 이게 새로 짓는 반포 주공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아까 요즘 아파트가 질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보면 아파트가 그냥 옛날처럼 집만 있는 게 짓는 게 아니고, 시설들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시고, 심지어 오페라하우스가 들어가지 않나, 햇살 이렇게 이런 도산이 들어가지 않나, 옥상에 있는 그 한강을 바라보고 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풀이 생기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 뭐 워터파크라든가, 아니면 뭐 실내 체육관, 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요즘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유행하는 조식 주는 거, 식단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뭐 옛날과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좀 가격이 뭐 이런 것도 잘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안 되면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때는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 제가 볼 땐 정부에서 그냥 강남 쪽은 조금 이렇게 기부채널도 받고 임대 아파트 지켜가지고 이렇게 좀 페널티 주더라도 예약이 있는 좀 이렇게 수익성이 안 되는 데는 용 좀 낮춰주고 좀 혜택을 줘가지고 좀 아파트가 하면은 도시도 좋아지고 국민들도 삶의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